다윗이 이 원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때 완전히 대적이 다 끝나고 승리할 때 이 바울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노래의 말씀 시편은 150편에서 73편이 감사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 이 지금 시편이 뭐냐면 찬송과 곡이에요. 지금 찬송 곡 있잖아요. 찬송 이 시편 찬송 곡이라니. 그러니까 감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노래를 붙인 거. 노래를 감사합니다를 곡조를 붙여서 찬양한 거. 그러니까 시편이 다 찬양곡이에요. 찬양곡. 되게 감사한 건데 다윗이 모든 원수에서 벗어날 때 이때 이걸 지었다는 것이 이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시편 18편하고 사무엘하 22장하고 똑같아요. 한 자도 안 틀려. 이 성경을 똑같은 거였을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한번 시편 18편 봐보세요. 시편 18편 봐보세요. 알고 있겠지만 시편 18편. 자, 18편 보면 건져낼 때 이제 2절부터 반석이요 요새요 쭉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 힘의 여호와의 주를 사랑하는 이것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시편 18편하고 오늘 본문의 322장하고 전체 내용이 똑같다. 한 자도 안 틀리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낭비지 않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키는 어디가 있는가? 여기서 여호와 나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 어려움, 고난 여기에 그 마음을 두고 빼앗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고통도 느끼고 많이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뭐 관계로만 딱 정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인데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만 관계예요. 옆에는 관계일 게 없어요. 원수가 와도 뭐라더라도 하나님과 나와 아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거든 지금. 아멘이죠. 근데 해답은 그럼 어떻게 그 키를 찾을 것인가? 말씀다 말씀. 이 오늘 다윗이 주님과 함께한 것에서 승리했던 노래의 고백이 말씀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한 삶을 살았죠. 성령이 100% 인도받은 자기 생애가 자기의 생애의 삶이 바울도 내 생애가 이렇게 살았다는 고백이 성경이 되어버렸다니. 뭘 얘기냐고.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자기가 성경 대신 모르고 썼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못 가니까 감옥에 갇히길 잘했죠. 안 갇혔으면 다 만나고 돌아다니고 기록을 하나도 안 남겨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놓고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기록을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제 바울이나 다윗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원수 마귀 다 아무것도 아니 다 이겨버렸어. 아주 믿음으로 날아버린 거예요. 날아버린 사람을 살았는데 이 얘기예요.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뭐 별일을 다 했는데 다윗은 승리했어요. 왜 승리했을까? 하나님과 나와 말씀의 관계만 옆에 사람 누가 아무라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요동할 것도 없고 뭐 별일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인데 말씀인데 여호와가 내 반석이라는 하나님이 내 반석 됐다. 자, 미끌미끌하고 수렁인데 하나님이 받쳐줬고 하나님 자체가 나를 요새 빵가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고 피할 반석이요 방패가 하나님이 구원의 뿔도 되고 방패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방패가 되어준 거예요. 그냥
피할 바위시고 뭐 계속 사망의 물결 날 내우고 불의 창수 나를 두렵게 했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이 많았겠어. 사망, 뭐 불의 창수, 뭐 수월의 줄, 뭐 지옥 같은 인생. 근데 7절 봐봐요. 시작. 내가 환난 중 여호와께 아뢰며 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에 들렸도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도다. 그러니 전부 응답의 내용 역사했던 쭉 그걸 시적으로 표현했어. 시적으로 계속. 그러면서 19절 20절과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또 나를 또 넓은 곳에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을 하셨도다. 이제 좁은 기양이 넓은 곳, 더 넓은 땅, 좋은 곳, 더 좁은 곳. 재앙의 날에 오히려 나를 더 좁게 했고. 이게 고난, 어려움, 환난, 풍파 이런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고난 줄까? 아, 감당치 말 시험을 안 주고 나를 실력 인정하고 어쩌면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우리한테 풀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제 보면 그 문제 빠져버려. 문제 판붙여버려. 그리고 겁이 나고 무서워. 두려워. 그러면 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주면 하나님만 딱 바라봐. 그러더니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 허락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그 문제를 우리가 푼 게 아니고 수학 공식을 주고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수학은 답이 없어요. 응용어이기 때문에. 답을 외워갖고 쓰면 또 다음 문제 다를 건데 수학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실전을 통해서 문제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만나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나무 같으면 비바람이 치는 곳에 나무 뿌리가 밑으로 내려요. 살라고. 비바람 없는 데는 나무 뿌리가 옆으로 뻗어요. 옆으로 뻗은 나무는 폭풍이 불면 넘어져 버려요. 어려운 환난 하나님 앞에 내가 공식을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금방 답을 안 줘도 빨리 갚쳐져 버리면 연단이 안 돼요. 환난은 인내 연단. 환난 자체가 인내 연단은 불 속에 들어가서 견뎌. 내는 시간이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견디는데 말도 없어. 요셉한테는 감옥에다 넣어버려도 말 대답도 없어. 요셉아, 너 2년만 꼭 참고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꾸면 너 부를 것이다. 그런 답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준다니까요. 캄캄하죠. 캄캄해야 시험이죠. 그래서 요번 오른편이 나시나 볼 수 없고 왼편이 나시나 알 수 없다. 아무 말을 안 해요. 초신자들이 그만 응답 주는데 나중에 조금 믿음이 자라면 응답 안 줍니다. 자, 너 견뎌봐. 네가 해봐. 네가 한번 풀어보라니까 뭐에 들린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네가 해봐. 그러니까 찾아봐. 부르짖어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테 보여줄게. 이러고 계속 이제 수영을 가르치듯이 물속에서 지가 수영해봐야 돼. 자꾸 해봐야지. 풀어봐야지. 어린아이가 이 걸으려면 지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해갖고 해야지. 어떻게 날만 잡아줘. 그게 지가 그런 거리 걸어진 거지. 믿음이 성장한 사람 다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힘들다. 어렵다. 어려운 거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마음이 안 편하고 왜 이래야 될까. 그거 풀어봐 자기가. 예, 어제 낮에는 목사님이 그런 정신적으로 했을까? 나 정신적으로 안 했다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풀어봐. 힘든 사람도 기도 좀 해봐봐. 나도 같이 있나라고 해서 고민한 사람이야. 내가 편안해 하려면 왜 그런 소리 여기겠어. 뭔가 한번 자라보자고. 물론 내가 100% 맞은 건 아니겠죠. 그래도 여러분 나 비유 맞춘 소리 하고 싶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몸부림친 거예요. 그쪽 설교도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번 기도도 해보고 뭘 고민. 여러분이 성장한 사람은 고민 안 하면 성장 안 했습니다. 고민해보라고. 옛날에 김충근 목사가 나한테 한번 그래요. 아버지는 교회 성장에서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물론 생각이 달라서 그러죠. 그 애는 나한테 직언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나쁘게 안 들었어요. 그래. 왜 고민을 해요? 교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민. 그래서 자꾸 직언을 해요. 그러면. 직언을 받아줘야죠. 성도 행복해 주세요. 기쁘게 해 주세요. 맞다, 맞다. 행복을 내가 못 주고 기쁨을 못 주구나. 나는 나대로 죽어라 기도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지. 그 아, 어떻게 좀 행복해 줄까? 지금 뭐 김 목사에게 우리 인생은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좋게 받아서 고민, 나라를 위해서 고민도 해보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난리가 나고 경제가 파탄하고 죽어가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만나고 고민해보고 어떻게 해볼까. 제가 기도하느라고 무사 태평하고 있어서 내 어떤 누구 윗사람 뭐 정치인 말 듣고 내가 움직이 절대 저는 그러 안 해요.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고. 자, 오늘 우리는 결국 재앙의 날에 넓은 인도하셨고 또 21절 봐봐 시작. 여호와께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을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결론은 뭐냐.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고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증이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30절부터 31절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성벽 뛰어난 나이다. 하나님들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 진실하니 이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좋은 뭐냐면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홍길동 영화를 보면요. 첫 장면이 나오냐면 나무를 심어놓고 뛰어요. 계속. 근데 영화니까 홍길동이 막 날잖아요. 홍길동 영화에 보면 나무가 크겠죠. 아침마다 뛰어. 이게 나무가 적었는데 계속 뛰니까 나무가 커도 나무를 위에 날아가더라고. 오늘 무슨 얘기냐.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이 높은데 뛰어넘었을 때 내가 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있거든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말랑말랑한 거 어떻게 해볼 그래갖고 읽구나 돼. 다윗은 사울왕을 뛰어넘고 골리앗을 뛰어넘었고 우리 민족을 좀 뛰어넘기 위해서 고민해보고 뭔가 뛰어넘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뛰어넘기 위해서 철화도 하고 금식도 하고 별거 다 하고 핸드폰도 해보고 뭣도 하고 오후 2시기도 하고 저는 몸부림치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네가 성공을 못할 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정말 내가 최선 다했고 내 삶의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 알 겁니다. 정점이다 지금. 하나 비교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제가 1, 2년 못깨 38년을 못깬 사람이. 무엇이 설교냐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고. 능력은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은사가 적고 능력이 없는 거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근데 최선 다했느냐. 여러분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최고자는 한 자리요. 어떻게 최고가 되겠어요? 네가 최선 다했느냐. 최선 다했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목숨 바쳤냐. 난 그걸로 딱 끝난다고 봐요. 심판대 앞에 가면 다섯 둘 하나 즉시 남겼고 다섯 다 남겼다. 이거 하나 끝나. 둘 받은 사람은 다섯 받은 똑같이 칭찬하는 건 똑같더라고. 다섯은 더 높여 칭찬하고 둘은 적게.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아 괜찮아. 네가 그 상황에서 최선 다했느냐. 어쩌겠어. 능력 없는 건 재능이 없는 건 IQ가 낮은 사람 낮은 거지. 근데 충성은 할 수 있어요. 충성은 안 놀아. 내 마음 다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 앞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저는 최선 다하려고 그래요. 많이 은혜가 된다면 그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뭔가라도 별 방법을 다 쓰고 앉았네. 그런 사람 은혜가 될 것이고 아이고 귀찮게
교회가 어떤 곳인데 사울왕이나 골리앗도 이긴 다윗의 승리한 내용 우리가 읽고 한번 승리해보자고 우리도 한번 멋있는 살아보자고 이를 쓰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나릅니까? 고3이면 거의 결정나버립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 뭐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목숨 뭐 유학도 보내고 난리겠잖아요. 어떤 내 자녀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이거 딱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성도 몇 분을 효도하고 될까. 그 눈으로 봐. 내가 어떤 눈으로 보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물론 내가 항상 부족을 느껴요. 제 변명이라고 설교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의해서 담벽도 뛰어넘어 보고도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제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뭘까? 저도 물길을 걸어보려고 일을 쓰고 일을 쓴 제가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진데 저는 최후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들 귀한 분들 반드시 복 줄 것이다. 제가 제발 빚좀 다 갚아버리고 우리 성도 웃게 한번 하고 내가 은퇴를 해야지. 이대로는 안 하고 싶어요. 정말로 어떻게 볼까? 그래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에요. 뭘 받나라서 좋은 고기를 먹어도 설사 해볼 수 있고 소화하면 에너지가 될 것이고 물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밥을 주지 말고 젖을 줬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지혜가 되겠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사람들은 소화를 못 시키면 그것도 내가 만약 여러 번 시험 들면 내가 지혜 없는 거예요. 저는 최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해요. 제발 소화를 시켜줘야 될 건데 소화만 잘하면 고기도 먹은 거 좋은데 언제까지 젖만 먹이면 되겠냐고. 장사한 분량 일해야지. 지각의 분별을 해야죠. 어제 온통 변화시작해. 내 돈 갖고 나와서 내가 믿는데 이런다고. 저는요 내가 돈 받아먹으면 그대로 꽝꽝 치면 내가 목회 잘한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만약 리더십을 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아 안 따라와. 꽁이 날아가 버렸어. 덜뜩다가 날아가면 꽁 저만 죽지 또 그런 모질이 같아 되는데 그건 내 목회 실패예요. 그 이상을 넘어야 되고 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그래서 더 강한 교회가 되고 성장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편하게 쉽게 여러분 비유 맞춘 설교 갖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세례관은 바리새인이 독사자였더라. 예수님은 이 독사자였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계속 양고기만 달콤한 주라고 하면 되겠든요. 오늘 믿음에 도전해야죠. 믿음에. 참, 정말 믿음이 뭘까? 나는 워치머니가 정말 존경스러운데 그분이요. 이러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집회를 갔는데, 이제 배를 타야 돼요. 그냥 사례도 없이 그 당시에 옛날 100년 전에 그냥 다니니까 이제 이 배를 타야 되는데 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 집회 끝나면 뭐 사례를 안 줬는가 봐. 그냥 나와. 사례 줄 줄 알고 기다리는가 봐지. 아무것도 안 줬는가. 이제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그 배를 타야 되는데 야 정말 돈 하나도 없이 배싹을 끊으러 가요. 배고동선 눌리는데 아니 돈이 없으면 배 이제 앞에 두 사람 서 있어요. 이제 세 번 자기가 돈이 없는데 지금 두 사람 지내면 자기가 배를 표를 끊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있어. 그 자리에 대단한 거잖아요. 이제 창피당 돈 없는데 어떻게 표를 끊으려고 바로 왔는데 그 배는 타야 되겠고 근데 그 사람 믿었더라고. 주님의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한 10조 20조 사이에 기적을 믿고 그 사이에 서 있어. 근데 많이 도시 와갖고 하나 이제 빨리 돈 주라고 한다고 딱 배짝을 주고 가더래. 이야 오늘 믿음에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거든요. 내가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방법 배워야지. 능력이죠. 능력이죠. 조지 밀러 2,000명 고아를 먹이고 입히면서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주신 것만 기다려. 그리고 무릎만 꿇고 기도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아, 2,000명은 먹이 그날 딱 떨어져 없어. 빵이 없어. 시장으로 들어가라고. 아, 없다니까 빵이요. 시장에 앉아 있으라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눈 감고 갖다 놓준다고. 하나님이 그 보셔버리더라. 그 믿음으로. 그래갖고 이 차가 빵 공장에서 빵이 조금 더 구워졌다나 그래갖고 갖고 오고. 어떤 경우는 이 빵을 실고 펴가 그 고아원 앞에 다 서버려. 서버려. 못 가게. 그래갖고 빵이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생겼거든. 고아원에 갖다 줘. 아버지.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어. 하나님을 놀라게. 아브라함 독자에서 칼로 쳐보려고 그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 놀래갖고. 오늘 우리들이 정말 믿음이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도전해보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저는 항상 물길을 걸어봐서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나는 느껴져요. 아 나를 훈련시켜 연단시켰구나 훈련시켰구나 오늘 믿음의 삶은 뭔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봐요. 고민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핸드폰도 해보고 도시기도 해보고 한 시간이면 다 시간도 좀 기도 좀 해보고 뭐가 뭔 기적이 나와봐야지. 아이고 기적만 해야 됩니까? 좀 평안히 살아야지. 아니 불안한 준 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이 와요. 다윗의 승리가 와요. 다윗이 그렇게 남보다 더 고생했는데 시편의 말씀 그건 다윗이 이 고생 안에서 시편 말씀 나올 수 있겠어? 이 성경 기록하겠냐고 못하죠. 그래서요 이 선구자는 있어요. 리빙스턴 아프리카 횡단시켰어. 대륙을 아무도 가보지 않는 게 자기가 미지의 개척 그러니까 길을 낸 이제 길을 낸 사람이 있고 길을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천국 누가 상했을까? 길을 낸 사람이에요. 말씀에 도전한 사람이요. 해보기도 하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뭔가 반응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 반응하셔요. 움직이셔요. 기도합시다.